지금은 총 7과목이 이게 개정 전이고요. 이제 개정 후에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6과목입니다. 요 일반이라고 되어져 있는 과목 6개의 과목을 배울 거고요. 내용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보다는 양이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과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앞으로 문과를 가게 된다면 4과목을 배웁니다. 4과목. 수학 1부터 해서 미적분 1까지 위에서부터 4개의 과목을 내가 문과를 갈 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배워야 될 과목이고요. 그 중에 요 3개의 과목이 수능 출제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4과목을 하지만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과목은 요 3개의 과목을 가지고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30개의 시험 문제를 볼 거고요. 지금과 비슷하게 수학 2에서 10개, 확률과 통계 10개, 미적분 1에서 10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요. 이과는 6개의 과목을 다 배웁니다. 요 6개의 과목을 전부 다 배우게 되고, 수능은 역시 마찬가지 3과목만 냅니다. 그렇지만 사기입니다. 6개의 과목을 전부 다 공부할 수 있어야만 실제 수능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뒤에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덧셈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덧셈을 배우는데 세 자리 덧셈을 배운다. 그러면 두 자리 덧셈이나 한 자리 덧셈을 모른다면 세 자리 덧셈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2라고 하는 과목이 실제 시험범위지만 미적분 2라고 하는 과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거를 할수 있어야만 그 내용을 이용해서 미적분 2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미적분 2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미적분 1이 시험범위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수학 1과 수학 2라고 하는 건 수학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 수준별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뒤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을 해서 뒤에 내용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과는 6과목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고, 물론 시험 문제는 요세 개의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요 부분은 공부를 한 학생들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각각의 과목이 어떤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혹시 미리 지금 공부를 시작한, 그러니까 바뀌기 교육 과정으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라면 여기 약간의 표시가 되어져 있는 집합명제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라고 하는 건 요거는 예전에 수능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현재 수능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데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과도 마찬가지 조금 더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미분법, 적분법이 실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이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면 아마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그러면 아마 생각나시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미분법, 적분법이실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미분법, 적분법이 위에 보면 그대로 있죠? 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내용을 어쨌든 알고 있어야만 밑에 있는 내용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뀐 부분만큼은 어떠한 과목을 내가 그냥 공부해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문과는 4과목을 배울 거고 이과는 6과목을 배울 것이다. 대신 4과목과 6과목을 배우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예비 고1들이 있다라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갈때 보통 계열 선택을 해요.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선택하는데, 그거를 빠르게 결정 지으시고, 요번 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만, 대학교를 잘갈수 있고,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수시나 정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은 어쨌든 잘 보셔야 되고, 그첫 걸음의 시작은 겨울방학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1부에서, 그뭐 수시나 정시에 관한 얘기를 좀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입시제도가 바뀐 것 중에 수능이 강화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생부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어쨌든 잘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는 내신에 조금 더 전력 투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예비 고1들이 있다라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2년 만에, 2학년 말까지 제가 진도학습을 끝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올 겨울방학 때 적어도 수학일은 끝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수학 2의 절반 정도까지도 끝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이유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도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안 나가는 시기가 3주 길어야 3주에서 3주 반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때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겨울방학 때 많은 양의 진도를 나가놓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의 절반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그리고 내년 여름방학이 되면 1학년 여름방학 동안에 실제로는 이 수학일을 조금 복습을 하고 진도학습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선행진도만을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의 진도학습을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겨울이 되겠죠. 지금서부터 1년 뒤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안에 또 일부까지를 진도 나가시고요. 내후년 여름방학 동안에 미적분 안에 진도를 끝내시면 2학년 말까지 선행 진도를 어느 정도로 나가실 수가 있고, 대신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정말로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예비고일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수학책 중에 하나는 수학의 정석책일 것 같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수학 공부를 했냐면, 그 수학의 정석책이라고 하는 것을 1학년 때 배우는 책은 27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면 그냥 외웁니다. 보통은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고등학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 봐도 3번 내지 5번은 기본서라고 하는 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건 적어도 딱 한 번입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진도는 빨리 끝내는 것이 좋고, 2학년 말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내용 공부를 끝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과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6개의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수학일, 수학일을 전부 다 끝내시고요. 아마 요 두 개의 과목이 이과생들은 내년 1학년 진도일 것 같아요. 내년 여름방학 동안에 역시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끝내는 것도 약간 벅찰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겨울이 되겠죠. 내년 겨울에 미적분1과 미적분2를 끝내면서 내후년 여름방학 동안에 기하 벡터를 끝내면, 물론 이 과목의 순서는요, 학교마다 어느 교과목을 먼저 배우냐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과목은 순서대로 배웁니다. 수학1, 수학2는 순서대로 배우지만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은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냥 기억하실 건 두 과목, 한 과목, 두 과목, 한 과목은 적어도 끝내야만 남들만큼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학교 내가 봤던 내신 시험 범위의 양과 고등학교에서 겪어야 되는 내신 시험 범위의 양은 아무리 적어도 두 배, 많아지면 네 배, 다섯 배의 시험 범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시험 이 준비를 끝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이때부터 시작하거나 2주 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일주일 전, 5일 전 이렇게 오면 수학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다 보니 수학 내신 공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내신 공부는 적어도 수학만큼은 올겨울에 열심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3월 2일 날 입학식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수학은 내신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3월 한 달만 수학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수학은 반복학습, 복습을 하면서 다른 과목의 내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